금덕질을 정말 잘했는데 시어린이 몇 살이나요? 5살. 예, 다섯 살입니까? 다섯 살이면 유치원 낮은 반이나요? 예. 유치원 낮은 반밖에 안 되는 지혜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데는 선생님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선생님은 지난해 채관동이 무대에 안자령 어린이를 훌륭히 키워서 내세웠던 뱀이란 선생님이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지혜를 맡아 키운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? 네 살 난 지혜 어린이를 맡은 때로부터 1년이 되옵니다. 사실 처음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망설였지만 정작 맡아 키워보니 실신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은 우리 지혜 어린이가 남달리 음악적 감수력이 빠르고 침착한 것이 특징이고 또 한 번 배워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우리 지혜 어린이의 천성적 기질에 맞게 온금 연주 수법들을 부단히 련마하여 앞으로 다음번 재능 무대에는 보다 훌륭한 덕주가로 내세우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 재능 무대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. 예. 지혜어린이, 이번엔 무슨 곡을 할까요?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. 예. 연주하겠습니다.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잘 해보자요. 예. 예.